이 환경단체와 민주노총 등 350개 시민단체가 정부 세종청사에 몰려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원전과 케이블카 설치 등이 기후 위기를 가속화한다며 정부를 규탄했는데요.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난 거리에 남겨진 각종 낙서와 스티커를 보자니 이 환경을 위한 집회가 맞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회 참가자 3천여 명이 기후악당 정부란 현수막을 들고 행진합니다. 북과 꽹과리를 치고 부부젤라도 봅니다. 정부 세종청사 앞 도로를 사실상 점거했습니다. 시위에는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와 민주노총 등 350개 시민단체가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부처가 밀집해 있는 청사 앞 도로 2.2km를 행진했습니다. 산업계의 탄소 감축 부담을 줄여준 정부의 탄소 중립 기본계획 철회도 주장했습니다. 엄청이 기본계획 당장 철회하라! 그런데 시위가 끝난 거리 이곳저곳은 사인펜과 분필 낙서로 지저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담장엔 핵발전소 등 개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들이 가득 붙었습니다. 고유가와 함께 전기료 급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탈원전을 주장한 겁니다. 어떤 이념으로 하다 보니까 마땅히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2050년까지 이거 버텨야 되잖아요. 정작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의 3%에 불과하다며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